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박주현 변호사가 지금 공개하고 있는 투표 관리관 도장은 상당히 좀 충격적이고 또 아주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투표지에 도장을 찍어야지 어떻게 투표 관리관 도장 위에 투표지나 개표 상황표에 검정색 선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을까? 이건 상당히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개표 상황표에 투표 관리관이 도장을 찍든지 또 투표지에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아니 도장이 미리 찍혀져 있고 그 위에 개표 상황표가 올라가 있고 그 위에 투표지가 찍혀 있으면 그거 어떻게 돼야 되느냐야. 어떻게 그걸 이해할 수 있겠나요? 그래서 이것은 일러스트의 실수라는 그런 오카리나 리님의 해설을 담아서 10월 27일 날 투표관리관 도장 위에 검은 선이 놓여 있다는 그런 제목으로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포토샵이나 일러스트에 익숙한 전문가 몇 분이 유익한 의견을 남겼습니다. 첫째 국민이란 님입니다. 도장 위에 검정색 선이 있는 것은 일러스트 작업 시 두 개 이상의 이미지가 겹칠 때 순서를 정할 수 있는데 착오가 생겼거나 정확히 챙길 시간이 없었던 것을 말합니다. 투표지를 마구 만들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쇄해서 넣었다는 것은 얼마든지 투표지를 만들어 넣을 수 있다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결국은 인쇄된 사전투표지가 핵심이네요. 위조된 사전투표지라는 것이죠. 다음은 대장 부리바님입니다. 일러스트 레이트에서 작업을 했을 때도 나오지만 포토샵에서 작업을 해도 마찬가지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일러스트 레이트를 할 정도면 어느 정도 전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저런 실수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설픈 정도로 봐서는 포토샵 작업에서 나온 실수로 보입니다. 포토샵이든 일러스트든 간에 투표소에서 출력되어서 교부되어야 될 그런 투표지가 그냥 인쇄소에서 나온 것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포토샵 작업을 했든 일러스트 작업을 했든 간에 인쇄소에서 찍어낸 사전투표지라는 이야기. 또 한 번 국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투표지가 이상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투표관리관 도장입니다. 그런데 투표지에 투표관리관 도장이 동시에 인쇄되어 나오면 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통신으로 연결되어 있거나 컴퓨터에 데이터로 저장되어 있다면 어느 곳에서도 아무 때나 인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투표관리관 도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 자체가 부정선거입니다. 사전투표소에 엡손 프린트로 뽑은 투표지를 뽑은 다음에 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찍어 투표인에게 줘야 그게 정상입니다. 실제로 사전투표에서 투표지에도 도장을 찍는 과정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자주 의견을 올려주시는 이 분야의 전문가인 이경희님의 주장입니다. 도장의 적색보다는 검정색 라인이 위에 겹쳐서 찍혀 있다는 것은 인쇄를 하면서 잉크 색상의 순서들 그러니까 청적 황목 CMYK 순서로 인쇄를 할 때 먹색 그러니까 검정색이 마지막에 찍히면 위에 겹쳐서 인쇄되는 현상 같습니다. 아니면 애초에 일러스트로 원본 작업을 할 때 편집자의 실수로 검정색이 오버프린트 되게 작업을 했을 것입니다. 개표 상황표 그러니까 투표 직개표를 먼저 인쇄나 프린트로 출력을 한 이후에 도장을 날인했다면 절대로 이런 현상은 일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도 결국 핵심은 인쇄한 것이란 것이죠. 다음은 홍익표님입니다. 투표관리관 도장 색깔이 다양한 것은 단순히 잉크 롤러의 잉크 농도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흐릿한 것과 범짐 현상이 함께 나타난 것이 있으므로 옵셋 인쇄기에 적색 수습 롤러의 물 또는 알코올이 과도하게 올라가서 인쇄판에 전이되면 순식간에 자주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쇄기를 다루는 작업자의 부주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절대로 사전투표지는 인쇄소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엡손 프린트에서 현장에 출력돼야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부정선거의 증거란 이야기죠. 김부산님입니다. 일러스트 프로그램에서 레이어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임성리님입니다. 사전투표소에 신분증을 내고 즉석에서 프린트를 뽑는 사전투표지로 기표하는데 어떻게 일러스트로 작업해서 인쇄소에서 찍어낸 투표지가 사전투표지가 투표함에서 나왔을까요?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방송이 나간 다음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각자의 경험과 지식의 바탕을 둬가지고 얼마나 이것이 엉터리 투표지인지를 다시 한번 증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투표 상황표가 있으면 투표 상황표 위에다가 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찍어야 됩니까? 아니면은 투표관리관이 미리 도장을 찍어놓고 위에다가 투표 상황표를 만듭니까? 세상에 어느 바보가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개표 상황표가 형식이 있고 그 위에 투표관리관이 개표 상황표를 보고 아 아무 이상 없다 그렇게 하면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투표지도 마찬가지잖아. 투표지에 아 아무 이상이 없다면 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투표관리관 도장이 먼저 찍혀 있고 그 위에 투표지가 있고 그 위에 개표 상황표가 있냐 이야기죠. 이런 것은 바로 배춧잎 사전투표지에 버금갈 정도로 부정선거의 증거물인 거죠. 배춧잎 사전투표지만 대단한 것이 아니고 이런 것도 엄청나게 대단한 것이죠. 좌우 여백이 잘못 잘라가지고 왼쪽에는 이만큼 있고 오른쪽 요만큼 있고 하는 게 다 뭡니까? 배춧잎 사전투표지 필적할 정도의 증거물인 거죠. 이런 걸 어떻게 다 없다고 하겠냐. 이런 걸 알면서도 어떻게 우리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